그렇다면 대창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식당들은 달라졌을까? 서울의 한 시장 골목에 위치한 곱창집. 각종 채소와 당면을 넣어 볶아주는 전형적인 야채 곱창을 파는 집입니다. 빨간 양념으로 맛있게 볶아낸 돼지 곱창. 바삭하게 익은 모습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.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조심스럽게 양념을 벗긴 후 세척 상태를 살펴보는 제작진. 되게 깨끗하네. 고춧가루밖에 없어. 식당 주인에게 직접 세척 과정에 대해 물었습니다. 이게 초벌이 된 거예요? 초벌이 안 된 건데. 아, 이게 생? 오늘 손질해 놓았다는 삶은 대창입니다. 그래서 엄청 깨끗해 보이네요. 제가 엄청나게 깨끗해지면 그 곱창이 네. 그 스타일에 한번 문제가 된 거 알고 계세요? 곱창이 뭐 이물질이 많이 섞여 있다. 완전 생으로 받아서 다 손질하시는 거예요, 사장님이? 생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가공돼서 삶아가지고 오는 거를 네. 저희가 이제 받아서 이제 씻어다 주기도 해요? 네, 씻어다 주죠. 씻어다 주는 거를 근데 그걸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. 사장님, 그러니까 이분이 네, 직접 손질하시죠. 사실 저희가 다 이렇게 손질하는 거 오래 걸려요. 잘라가고 꼼꼼하게 이제 또 이제 그걸 들여봐야 되니까. 가공 공장에서 삶은 대창을 받아 가게에서 한 번 더 세척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. 서울에 위치한 또 다른 야채 곱창 전문점. 가게에 들어서자 메뉴판 밑에 적힌 안심하고 드셔도 좋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. 과연 이 문구대로 믿고 먹을 수 있는 걸까? 주방 안쪽에 잘린 대창이 보입니다. 저게 사장님이 손질을 하고 난 다음이에요? 아니면 그냥 막 바로 받은 거예요? 아니에요. 저희 손질한 거예요. 밤에 네. 끝나고서 나 손질해야 해요. 깨끗하게 받아도 손질을 해야 돼요? 그냥 할 것만. 그럼 여기는 곱창 깨끗하죠? 내가 와갖고 일단 또 손질을 해요. 그리고 나도 먹는데 신경 써서 해야지. 내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손질한다는 주인. 세척 상태가 기대되는데요. 각종 양념으로 가려진 대창을 물에 헹궈낸 후 확인한 속살. 이물질 없이 매끈한 모습입니다.